알로카시아 무늬 프라이데이입니다. 지금 사이즈가 꽤 커졌고요. 작년에 2023년 딱 그 4월 달쯤에 샀어요. 한 최근 나오니까 자면 화분 포함해서 한 50cm 되는 것 같아요. 프라이데이 1년 키우면 이렇게 자구가 많이 생기거든요. 현재 저는 4개가 생겼어요. 마지막 하나. 최근에 뭐 모주 닮아서 무늬는 참 당연히 좋고요.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분갈이를 하려 합니다. 이건 지금 나오고 있는 신엽. 새로운 잎이고, 무늬가 없나 했던 여기에 조금씩 넣어보죠. 저는 평소에 프라이덱은 저면 간수하면서 키우고 있어요. 물 주기가 좀 귀찮기도 하고, 고양이가 먹지만 않는다면 굉장히 예쁘게 자랄 텐데, 먹는 경우가 많아가지고, 속상합니다. 새로운 애완동물 강아지 이름은 해수입니다. 제가 해산물을 좋아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사람 이름이 D자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합쳐서 해수예요. 2개월 정도를 동물보호협회에 있어서 집에 온 지 이틀 됐고요. 자꾸 집 안에서 똥을 좀 썰려하고 밖에 하루 종일 있어도 밖에서는 똥을 좀 안 싸요. 밖에서 싸게 하고 싶은데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. 자구가 4개이기 때문에 4개의 화분이 필요해요. 근데 저는 이렇게 제가 만든 화분은 2개거든요. 되게 못 만들었죠. 컵에다 구멍을 뚫어서 저도 구멍 뚫는 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. 떼어냈으니까 이제 심어볼게요. 비싸게 사서 죽이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그냥 좀 가격을 주더라도 안정적인 상태에서 희귀식물을 구매하시는 게 아무리 가격이 현재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일반 뭐 초하류보다는 비싼 건 저는 모체에서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뭐 컸잖아요. 분갈이 해보려고 하려다가 구분해서 다시 이렇게 잠을 깨우는 것도 상당히 좀 힘든 것 같고요. 저는 그랬어요. 저처럼 호기롭게 하다가 후회한 것보다는 모체에서 어느 정도 큰 상태에서 저는 두입제거든요. 첫 번째 입은 고양이가 다 이렇게 상처를 줘서 제가 잘라내고 그랬어요. 두 번째 입까지 나올 정도면 어느 정도 뿌리도 좀 많이 자랐고 모체에서 분리시키는 게 저는 더 안전한 것 같아요. 1년 키워 5개 만들기. 그 후에 남다.